한 10년 좀 됐네요. 그래서 이제 스포츠센터가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 그 기관을 또 방문하고 또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물에서는 운동 수중 재활 센터를 직접 이제 방문하고 또 그걸 계기로 여기 스포츠센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. 그 이곳 그 수중 재활 센터를 거쳐서 전문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갖춰지고 수준들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 수중재활센터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부분들을 몸을 강화시키고 약한 부위를 더더욱 그 기능 강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주 제일 장점인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수중재활센터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좀 먼저 앞서서 가는 시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이곳 고양시 재활수부센터도 이미 그걸 도입해서 좋은 거는 또 이곳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또 현재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럼으로써 이제 칭찬을 또 저희가 또 되려 서울수중센터에서 하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는 이런 형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